이달 초 213시간 만에 불길이 잡힌 울진 산불은 산불 역사를 새로 쓸 만큼 참혹했습니다. 인력이나 장비가 더 갖춰졌더라면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도 일고 있는데요. 초기 진화의 핵심 인력인 산불 진화대의 현 주소는 어떤지 전복은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산불 진화 대원들이 호수를 들고 가파른 능선을 오릅니다. 다른 대원들은 불이 번지지 않도록 낙엽을 갈키로 긁고 흙으로 방화벽을 쌓습니다. 진화 대원인 65살 최유순 씨. 물이 가득 든 펌프를 맨채 잔불 정리에 뛰어듭니다. 깊은 산악 지역에 들어가려고 힘들고 이또 등지법을 메고 가려고 마음은 급하고 힘이 많이 드네요. 가득 채우면 15kg이 넘는 등에 지는 펌프입니다. 평소 운동을 즐기는 30대인 제감에도 비탈진 산길을 오르기 버겁습니다. 올해 경북 지역에서 활동하는 산불 감시 진화 인력은 3,600여 명. 대부분 최 씨처럼 60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임금은 적고 근무 기간도 평균 6개월에 불과해 젊은 층의 참여율은 낮습니다. 산불 진화 감시 업무를 단순한 일자리 사업으로 치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재정지원사 지침에 따르면 산불 진화대는 이제 3년 중에 2년을 근무를 하시면 그 다음에 선발할 때 이게 선발이 일단 안 되게 돼 있어요. 열악한 처우와 행정 지침 등으로 초기 진화의 핵심 조직 중 하나인 산불 진화대가 전문성을 갖추기 힘든 겁니다. 사람들이 잠깐 배우고 또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일상적으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장기 계약직이라는 그 자체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전문직이다 보니까 배웠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못 오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 하면 또 새로운 산불 현장의 숨은 영웅 산불 진화대원. 잦은 산불로 이들의 임무는 커지는데 여전히 사명감 하나로 산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건 아닌지 돌아볼 때입니다. HCN 뉴스 전 보글입니다.